여정연의 미래연구 2050 용산전자랜드 4차 산업 페스티벌. 용산전자랜드에서 개최된 4차 산업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코딩 로봇과 드론 VR이 등장했으며 가장 관심을 많이 끈 곳은 증강현실 게임이 가능한 지상 드론 RC카였습니다. 지상 드론 RC카로는 증강현실 게임이 가능했습니다. 아들과 증강현실에서 게임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로맨티스트. 아, 이게 공격에 처음이 공격이어서 많은 공격을 넣고 수비한 게 매우 걱정되는데 그래도 수비가 잘 되고 1등 상품이 뭔지 아시죠? 아, 그게 지금 본체가 하나잖아요. 아, 누가 가져가나요? 하게 되면은 네. 여기 하트로 가시면 살아나요. 아, 이미 있는데 하트가 여기 벽 쪽에 있거든요. 잠시만요. 다리 쪽에 이 반대쪽 이 다리 사이로 지나가 보시겠어요? 아, 가운데 사이로. 형이 인체를 가져갔다. 네. 아고 위쪽에 보시면 있어요. 위쪽으로. 네, 여기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제 1회 또 출전가 뜨면 당연히 직접 해준가요? 본인 탱크? 네, 이렇게 해골 표시가 뜨면 상대방 탱크가 주는 거예요. 당연히. 로맨티스트 상품 태각이 또 마지막에 우승 상품도 가져가시고 우승 태각이 우승 다시 한 번 더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 그 하트 쪽으로. 감사합니다. 네, 살아나신 겁니다. 그 뭐예요? 그 반응이 뭐예요? 반대로 도심에 있어요. 코딩형 로봇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로봇 축구가 가능한 엠봇이었습니다. 유비테크와 피보는 동작을 코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얘가 실제로 사격할 수도 있고 자동사리고 이게 너무 갑자기 움직이 그 넘어질 것 같으면 얘가 스스로가 또 이렇게 멈춰. 너무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가 있거나. 그리고 이게 그 로봇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이 코딩 왕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코딩할 수도 있죠 이거.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어떻게 행동할지 앞으로 가거나 내가 원하는 행동을 다양한 형태의 3차원 프린트는 피리와 문화재, 각종 캐릭터들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작물 중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 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탑은 3차원 프린트로 먼저 제작된 후 돌가루를 입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역 동경역과 유사한 서울역도 전시에 선보였습니다. 드론 축구대회도 개최되었는데요. 드론 매니아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DJI는 드론 스파크와 드론 텔러를 출품했습니다.
메이크블록은 다양한 형태의 변신 가능한 에어블록 드론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자랜드에서 개최된 4차 산업 페스티벌을 살펴보았습니다. 첨단 기술이나 미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